안녕하세요. 77큐브인데요. 이번에 할 게임은 특이하게 두 개의 짝을 맞춰서 스토리를 진행하는 게임인 도들갓 유니버스입니다. 이번에 다시 사라진 할로윈이라는 챌린지 이벤트가 추가되어서 해보았어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 같은 작은 영상 제작자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처음 시작하면 지구 초반이 아니라 으스스한 어느 마을에서 시작이 되면서 화면에 도와달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할로윈은 모든 장식과 마녀 등을 복구해서 잃어버린 할로윈을 다시 완성해야 해요. 로스트 할로윈 시작해볼게요. 여성과 빗자루가 모이면 마녀가 됩니다. 마녀는 세상을 바꿀 힘이 있는 존재랍니다. 빗자루와 불을 합하면 횃불이 됩니다. 마을을 밝혀야겠죠? 짐승과 마녀가 만나면 해골이 돼요. 왜 해골이 되는 걸까요? 암튼 마을에 해골이 살아야 해요. 여성이 짐승과 만나면 해골과 피가 돼요. 이해 안 되는 결합이죠? 암튼 피가 필요해요. 피가. 이 피를 마녀에게 먹이면 드라큘라가 나옵니다. 나무와 마녀가 만나서 나무인간이 되죠. 여성이 직물을 가지고 마녀 모자를 만듭니다. 마녀가 나비를 가지고 거미도 만들고요. 나무에 물을 주면 사과가 열리는 것 아시죠? 마녀가 마술을 부려 사과를 호박으로 바꿉니다. 호박의 횃불을 밝혀서 드디어 호박등을 완성시키세요. 마녀의 세세를 주면 요술을 부려 거미와 박쥐를 만들어내요. 마녀가 하는 일이 제일 많군요. 짐승을 태우면 재가 되겠죠? 재를 만드는 법은 무척 많답니다. 마녀에게 물을 주면 이제 무량을 만들겠죠? 바쁩니다. 할로윈 마녀는 만든 무량을 해골에게 줘볼게요. 오, 유령이 출몰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짐승을 흑별기에게 주면 늑대인간이 만들어져요. 잃어버린 할로윈을 모두 완성했군요. 멋진 할로윈 마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